방금 소개받은 이건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1시간 반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1전 시관도 일정 부분 관련이 있습니다만 특히 2전 시관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제 오늘 강의를 들으면 2전 시관에 무엇과 연결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참 좋은데 시간 관계상 그렇게 다 하기 어려워서 큰 개념 속에서 2전 시관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큰 개념으로 흘러가거든요. 예, 그것이 세시 풍습과 농경 생활과 연결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농경과 세시 풍속이 연결이 되면서 농경 세시 풍속을 또 꾸며놓은 것이 2전 시관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좀 이해하시고 강의 제목을 일상 생활 속 경험과 함께한 생활 과학이라는 말을 썼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학이 없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특히 전통과학에서. 그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 지식인 뭐 이렇게 할 때 그 국립중앙과학관의 정동찬 선생님이라는 분이 결핵과학이라는 말을 해서 신지식인이 된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핵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조금은 민족적인 그 용어가 좀 가미됐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생활과학 또는 경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우리 조상들은 우리 선조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과 우주와 생태 속에서 예를 들면 토끼다 그러면 토끼의 생태적인 측면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탐구를 해서 그 상징성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주가 돌고 해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이 이렇게 여기 지구가 돌아가고 할 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조상들은 일일이 살펴본 거죠. 그게 바로 경험이죠. 예. 소위 이제 우리는 이제 눈대중문화라는 말을 표현하는데 사실 우리 저도 이제 박물관에 31년 동안 큐레이터로 생활하면서 전시할 때 저는 요즘에는 이렇게 막 첨단 기계를 가지고 이렇게 패널 같은 거 겁니다만 저는 거의 눈대중으로 했거든요. 0.1mm도 거의 차고 없을 정도로 하거든요. 근데 특히 우리나라 이 집들을 보면은 천고와 밑에 부분이 쫙하씩 잘라요. 그러다 보니까 위를 자루 재버리면 밑에서 재버리면은 삐뚤어져요. 패널들이. 그거를 저는 눈대중으로 하는 거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들이 밥을 하실 때 쌀을 하실 때 요즘에는 젊은 분들은 이렇게 싹 계량 컵으로 하잖아요. 그냥 눈대중으로 하잖아요. 대충 해도 맛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하나의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강조하는 것은 그런 속에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축적이 되면은 그것이 어떤 결과물로서 생활과학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아, 오늘 크게 자연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세시 풍속의 개념에서부터 무엇인지를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철따라 펼쳐지는 12사 세시 풍속인데 사실 요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아주 간략하게 넘어갈 거고요. 마지막에 어떤 이런 현대적인 세시 풍속이 현대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옆에 있는 사진들을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만 요거 일일이 설명하다 보면은 역시 시간이 많이 가죠. 아마 대충은 다 알 거예요. 정월 대보름에서부터 시작되는 연등에 관련해서 저기 2월 초하루 날 벽가래 때 정월 대보름만 세워서 이거 초하루 되는 벽가래 때 세우기 3월 삼진날 이런 얘기들을 좀 해놓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 세시 풍속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아 뭐 그거 다 아는 내용을 이렇게 그 생각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세시 풍속에 대한 정의를 내리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설명해야지? 이렇게 나오죠. 세시라고 하는 것은 매년 뒤풀이되는 어떤 날이나 특정한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세시 풍속이 전통 사이에서나 타당한 것이지 소위 말해서는 음력이나 쓸 때나 타당한 것이지 오늘날 현대사에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아마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태양, 달, 지구 변합니까? 물론 뭐 환경에 따라서 조금 파괴가 된다고 하지만 똑같이 쳇바퀴 도듯이 돌죠. 변하지 않죠. 우리 인류만이 과학이라는 걸 통해서 변해갈 뿐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인류가 이 지구상에서 특히 이 태양계에서 살아간다고 할 때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현대산업사회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태양과 달과 지구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맞죠? 예. 그것을 어떻게 적용시키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것은 이제 저 같은 민속학자들보다는 혹시 여기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 과학자나 기술자나 이런 분들이 적용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럼 풍속이란 뭐냐? 예로부터 지켜내려오는 생활행위다. 이걸 합치면 세시풍속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세시풍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요 달력을 제가 올려놓은 이유가 있어요. 뭐죠? 여러분들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시골 특히 어촌이나 농촌에 있는 어부나 농부님들이 좋아하시는 달력이죠. 예. 우리 민속방문 달력 굉장히 이쁘잖아요. 그런데 우리 민속방문 달력 시골 어르신들한테 보면요. 아이고, 이게 무슨 달력이야? 보이지도 않는 거? 이러죠. 이런 달력이 필요하시죠. 특히 그 저기 밀물과 썰물이 나와 있는 달력. 자, 그래서 세시풍속이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해보면 해마다 일정한 시기가 돌아오면 이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해마다 일정한 시기가 돌아오면 관습적으로 되풀이되는 특수한 생활행위, 즉 주기전승의 의례적인 행위를 우리는 세시풍속이라고 하죠. 그죠? 여러분, 화이트데이, 발렌타인데이 세시풍속일까요? 아닐까요? 왜 아닐까요? 우리 선생님? 고유의? 아, 그러면 석탄일은 세시풍속인가요? 아닌가요? 석가탄신일. 약간 혼동이 오죠? 석가탄신일은 세시풍속은 아니죠. 아니에요? 부처님의 탄신일을 기념하는 건데 인물의 탄신일이고 세시풍속은 말씀하신 대로 태양과 달과 지구와 그것과 우리 한국인이 함께 예로부터 살아오면서 네, 그것은 우리 생활 속에서 만들어낸 풍속이다. 네. 예, 아, 설명을 굉장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그런데 석탄일 세시풍속이에요. 예, 고려 때부터 세시풍속이고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자 그럼 크리스마스는 우리 전통 사이에 있어서의 세시풍속으로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아직까지는 안 하죠. 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나 우리 얼마 전에 발렌타인데이였죠. 그날이 안중근 의사가 뭐 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막 흥분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일본이나 이런 데서 장사 속으로 우리나라에 그 상술로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이제 우리 역사 속에서 세시풍속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희 민속방문에서 2004년도에 한국의 세시풍속이라고 하는 그 사전을 만들었을 때 사실 이거 가지고 논란이 있었어요. 소위 말해서 역사학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자들은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했고요. 조금 이제 국문학을 기반으로 하는 다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일부 연구자들은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민속방문에서는 부록으로서 21세기에 이런 풍습이 있었다 정도로 정리를 했죠. 예. 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좀 더 세시풍속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저보다도 더 굉장히 소중하시고 귀중하신 분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저는 민속박물관이나 중앙박물관에서 해설 안 해요. 일반 대중을 위해서, 외국인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은 민속박물관에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현대미술관에서, 대미국역사박물관에서 굉장히 외국 사람들에 대한 우리 문화를 알리는 전도사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거죠.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국 문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떼가 어떻고 뭐 그 저기 공포가 어떻고 이거 하나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한국말을 어떻게 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세시풍속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행사가 아닌 집단적인 공동관습이 이루어져요. 우리 선생님께서 좀 전에 잘 설명해 주신 우리 선생님께서 혼자 집에서 1년 저기 60년 동안 평생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혼자 한다고 그래서 세시풍속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특정한 마을에서 특정한 마을에서 특정한 지역에서 전국이 아니라 특정한 지역에서 똑같은 세시풍속이 이루어진다면은 그건 세시풍속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세시풍속은 계절성을 강조함으로써 순환형 시간관을 기본으로 해요.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좀 옛날만큼은 좀 희미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그런 나라잖아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명칭은 연중행사, 세시, 세사, 월령, 시령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특징은 절일, 즉 명절로서 연간 생활 과정에 리듬을 주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박차를 가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자, 지금은 예수님이 태어난 2023년 전에 우리 지구상에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일요일날은 주일로서 일을 안 하고 쉬게 하죠. 지금도 사실은 식당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식당 문을 안 여는 분들 많잖아요. 예. 근데 우리 전통 사이에서 불과 70년, 80년, 100년 전만 하다도 우리 사이에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있었나요? 물론 1895년 태양력이 진입한 다음부터 있었죠. 그렇지만 거의 유명무실했잖아요. 자, 언제셨나요? 우리가 농경사회에서 겨울철에는 농한기니까 열심히 쉬지만 지금부터 이제 이력이 여기 땡에서 이력이 시작하면은 사실 무지하게 바쁘죠. 그러면은 쉬는 날이 언제예요, 농촌에서는? 농한기는 겨울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아, 이게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언제 쉬어요?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아, 겨울에 눈 오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명절날, 심지어는 이제 잔칫날, 초상날, 이런 정도잖아요. 며칠 안 되잖아요. 그럼 일만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안 받을까요? 지금 주 4일 근무자잖아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주 4일 근무를 하는 어떤 기업이 영업 실적이 굉장히 뛰어났답니다. 외국은 이미 유럽은 4일 주 3.5일 4일 근무하죠? 이런 것들이죠. 즉, 휴식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우리 조상들은 1년 12달 동안에 이 우주의 이치, 돌아가는 순환관에 따라서 무엇을 만들었냐면 명절 절기를 만든 거죠. 24절기도 만들고 그런 거죠. 그래서 기능을 보면 역법의 기능과 종교적인 기능, 휴식적인 기능, 사회적인 기능, 오락적 기능, 예술적 기능, 미술적 기능을 한다. 이거 일일이 설명하면 대충 알겠죠? 달력이 기능을 한 거죠. 우리가 달력이 지금처럼 흔합니까? 핸드폰에 달력이, 핸드폰도 없었잖아요. 그럴 때는 달력이 기능을 한 거죠. 달을 보고서, 보름이네? 초하루네? 이렇게 하는 거죠. 종교적인 기능은 사실은 하반기에 제가 민간신앙 강의를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할 거고요. 아까 봤던 휴식적인 기능, 그 다음에 사회적인 기능은 여러 가지 마을 사람들에게 갈등 구조들을 서로 완화시켜주는 이런 역할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시풍속이라고 하는 기능은 크게 종교적인 기능, 역법적인 기능, 휴식적인 기능, 사회적인 기능을 한다. 자, 그럼 세시풍속의 형성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한국의 세시는 이 땅의 생산력이 달라질 때마다 매년 주기적으로 회전 반복되는 농경 의례를 모태로 합니다. 지금은 물론 산업사회이긴 하지만 지금 아직도 우리는 농자 천하지대분이라고 해서 농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농사와 연결을 시키는 거죠. 여러분들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선 농사를 시작하는 첫 번째 우리 그 명절은 어떤 명절이죠? 우리 명절 중에서 설날, 대보름, 2월 초하루. 정월 대보름을 사실은 일반적으로 말을 하죠. 그런데 본격적인 사실은 농경이 시작되는 것은 음력 2월 초하루입니다. 예. 시기적으로 그래요. 예. 자, 그렇다면 1년을 통해 생산 노동 과정과 그 중간에 해당하는 휴식적인 과정이 어디에 맞게, 이게 중요해요. 또 지역 풍토에 맞게 전승되는 겁니다. 강원도 지역은 강원도 지역, 강원도 지역은 뭐가 많아요? 산이 많죠? 예. 그러면 밭이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결이쟁기 같은 것처럼. 예. 그죠? 그 다음에 극쟁이. 그러니까 사람이 끄는 인거리 같은 것도 만들어지죠? 평야는 안 만들어지는 거죠. 1년을 통해서 생산노동과, 생산노동 과정과 중간에 해당하는 휴식적인 과정이 지역 풍토에 맞게 간다는 거예요. 제주도면 제주도가. 예. 그래서 농작의 개시. 시작이죠? 요즘이죠? 파종, 제초, 수확, 저장 등 생산활동이 계절적인 변화를 나타냅니다. 이게 바로 24절기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그 절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제 말이 좀 빠른가요? 괜찮죠? 예. 원래 제가 충청남도 에이멍 출신인데 좀 그 성질이 급해서 많이 빨라요. 그런데 조금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적은 풍요, 재초복, 무병, 건강을 목적으로 하고요. 소위 말해서 잘 먹고 잘 살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여기 건강하게 사는 게 최고잖아요. 그거예요. 지금 뭐 우리가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겠죠? 속성은 주기성을 띱니다. 예, 생존성, 살아남아야 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 세시풍속으로 놀아주다가 사라져버리면 사실은 그건 세시풍속이라고 볼 수 없죠. 신성성이 있습니다. 이게 종교적인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농경의 대를 모태로 하고 생산노동과 휴식적인 과정이 지역 풍토에 맞게 전승되고 생산활동의 계절적인 변화를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사진 그냥 보시고요. 예. 그럼 이런 세시풍속 관련 역사서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세시풍속을 기술한 것은 사실은 17세기 이후 신약사상으로부터 민족 주체성에 입각해서 기술합니다.
이 이전에도 세시 풍속에 관련 내용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좀 더 본격적으로 기술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봉유설, 경도잡지, 여량세식이, 동국세식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 저희 민속박물관에서 다 번역을 해서 홈페이지에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혹시 필요하시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세시풍속 기원론에 관한 것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중국 세시풍속 수용설, 단순 수용설 있습니다. 이것은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 단어가 세계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록될 때 중국에서 컴플레인이 많았잖아요. 자기네 거라고. 사실 우리나라 모든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 저한테 반론 제기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결론 내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상당한 부분에 사실은 이 세시풍속은 중국으로부터 연결이 되죠.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미술박물관 삼전시원에 가면은 한자로 된 교지 이런 게 많다고 왜 중국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어떤 분들은 좀 우리 민족주의가 강하신 분들은 막 와서 화를 내시는 분들 계세요. 왜 민속박물관에서 한자를 걸어놓느냐고. 어쩝니까 우리 역사인데. 그죠? 예, 네, 그런 것들이죠. 근데 이제, 죄송합니다. 네, 중국 세시풍속을 단순하게 수용했다라는 설이 있고요. 상층 계급은 중국 세시풍속을 수용하는데 일반 서민들은 중국과 유사한 고유풍속으로 이해하고 대행했다. 그러니까 우리 거와 시켰다라는 거고요. 길과 명칭은 중국 거를 그냥 그대로 가져오는데 내용과 성격은 한국 고유 거다. 이게 바로 단어가 그래서 세계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거죠. 이 내용이 아마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세 가지 유형 중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층 계급에서는 첫 번째 유형을 많이 이렇게 선호했던 것 같고요. 촌락 공동체에서는 둘째와 세 번째 유형을 수용했던 것 같고요. 개인은 셋째 유형을 수용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구 위치에 따라서 우리는 변하죠. 한번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로 돌아가셔서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예. 이렇게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세시풍속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역법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역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사전 공부를 하죠. 자, 역법이라고 하는 것은 천체의 주기적인 운행을 시간 단위로 구분해서 정한 것을 역법이라고 합니다. 지구의 자전 주기는 하루, 지구의 공전 주기는 1년, 달의 상망 주기는 1월, 세 주기 중 어떤 주기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순태음력이냐, 태음태양력이냐, 태양력이냐라고 하는데, 여기도 질문.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어떤 역법을 사용했을까요?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 잘해주신 어떤 역,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음력을 쓰잖아요. 그동안에 지금은 양력이죠. 태양력이죠. 예. 근데 음력을 썼을 때 이게 소위 구한말 시대까지 우리는 음력을 썼다고 치고 그때 우리는 순태음력 썼을까요? 태음태양력 썼을까요? 태양력 썼을까요? 이거 사실 어떤 분들은 연구자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태음력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태양력은 지금이고요. 순태음력은 이것은 소위 이집트나 일부 지역에서요. 무슨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순태음력을 썼을 때는 계절이 안 맞아요. 우리는 태음태양력을 쓰는 거예요. 태음태양력을 쓰는 것이 음력을 기본으로 해서 양력을 하는 거예요. 예.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24절기는 음력을 기준으로 만드는 걸까요? 양력을 기준으로 만들었을까요? 양력입니다. 그건 다 아시네요. 24절기는 양력이에요. 그래서 입춘이 항상 2월 4일 경이에요. 2월 4일 또는 2월 5일이에요. 예,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럼 24절기는 우리나라 하늘을 보고 만들었을까요? 중국 하늘을 보고 만들었을까요? 중국의 화북지방 중심을 만든 거예요. 예, 그걸 아시고 계셔야 돼요. 우리나라, 중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새로운 임금님이 왕위에 오르면 누구죠? 세종대왕이죠? 달력을 만들어서 세상에 알렸는데요. 조선의 시간을 찾아라. 그동안에는 우리가 사실은 중국의 역법을 많이 갖다 썼죠. 예, 칠정편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달력의 유래는 백제의 원가력은 중국 남조 시대예요. 이게 제가 예전에는 남조를 빼고 송나라라 했더니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남조 시대의 송나라에서 가져온 거고요. 원가력은 이렇게 된 거고요. 조선 세종 때 칠정산 내편과 외편을 편찬하게 됩니다. 그 칠정의 내용이고요. 내편, 외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다가 실제 달력 사용은 조선 효종 4년 1653년에 청나라에서 수입된 서양 천문학에서 영향을 받은 시연력을 처음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895년, 고종 32년, 11월 17일을 양력 1896년이죠. 이거 헷갈려요.
96년 1월 1일로 하고 이날부터 태양력을 채택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연호를 만들죠. 그 이전의 연호는 다 중국 연호를 쓰죠. 예, 권역이라는 걸 써서 황제가 되죠. 예, 그래서 이제 두 개의 달력인 거고요. 양력과 음력. 자, 태양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 좀 설명을 드리면 해 운행을 기준으로 하고요. 양력, 일반적으로 양력이라고 365.2421이고요. 한 달, 1년에 여기에 기원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출무점을 소위 윤리수령을 개선해서 3월 10일에 출무점을 통과하는 것을 개선을 해서 현재 양력을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그냥 뭐 그냥 보시고요. 네. 이거 설명을 제가 시간 많을 때는 하는데 그냥 빨리 넘어갔습니다. 예. 태음력이라고 하는 것은 달의 운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9.5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어거 차이가 있죠? 예, 31일인데 이거는 29일이잖아요. 그래서 상망, 우리가 상망 차지한다고 하잖아요. 사람 돌아가시면은 이게 이거예요. 예. 태양, 지구, 달이 초하루를 사기라고 하고 망을 보름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30일과 29일을 교대로 배치하고요. 초보적인 달력이고요. 희귀권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윤달을 사용하지 않고 완전 태음력을 사용합니다. 이 태음력을 사용했을 때는 8월달이 겨울이 될 수도 있죠. 그렇겠죠? 예. 3년에 한 번씩 약 한 달 정도 차이가 생기니까 그거를 맞춰준 것이 윤달이라는 거니까. 예. 그런 거죠. 좀 어려우신가요? 제가 대학원에서 우리 그 제가 한양대 강의를 하는데 대학원에서 박물관 교육 가지고 안 하고 이 컨텐츠 가지고 하면은 학생들이 대학원생들이 무지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 강의 평가가 한 1점 정도 떨어져요. 예. 예. 그래서 어려워하더라고요. 근데 어려우실 거 없어요. 그냥 한번 제 오늘 수업을 다 배우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한번 인터넷만 들어가셔도 다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좀 보셔야죠. 음력은 달이 지구로 한 바퀴 도는 한 달을 기준으로 맞는 달력으로 1년에 354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고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태음 태양력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음력이고요. 그러니까 전통사회 조선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사용하는 음력이라는 거고요. 태음력의 오류를 보완해서 윤달 개념을 삽입하고요. 12절기와 12중기를 지닌 24절기를 각 역에 배당합니다. 잠시 후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표로 태양주기가 365일이잖아요. 달주기가 354일이잖아요. 11.25일 차이가 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19년간 7번의 윤달을 삽입합니다. 즉 약 3년 간격으로 윤년을 두어서 계절과 역법을 일치합니다. 올해는 윤달이 언제일까요? 예? 예, 2월입니다. 2월이 올해 음력으로 두 번이 옵니다. 아시죠? 예. 그래서 농사 시기와 관계를 맺어 24절기라는 지표를 가미했고요. 예,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1년은 여기서 이렇게 빼버리면은, 예, 이렇게 11일 차이가 난다. 자, 그럼 윤달이란 뭐냐? 이게 윤달 윤자잖아요? 예, 대문에 왕이 있는 형상이네요. 즉, 왕이 문 속에 있는 형상이에요. 일종의 농사 일정표인데요. 중국에서 황제가 명당, 저기, 이 정초에 명당이 있는 12개의 방이 있음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윤달 초하루가 되면 천자는 책력을 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묘에 가면 이렇게 방, 저기, 그 의패 보신 것처럼 방을 12개 만들어 놨는데 1월 방, 2월 방, 12월 방까지 만들어 놨는데 방이 없으니까 이 궁궐 대문에다가 놓고 이렇게 놓고 천자가 제사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윤달의 윤달윤자의 그 의미입니다. 즉 윤달이라고 하는 것은 19년 동안 7번의 윤달을 넣어 책력과 계절을 일치시킨 것으로서 윤월, 윤삭, 윤여, 덤달, 공달, 여벌달, 헛달이라고 하는데요. 윤달 계산법은 그냥 참고로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고를 나눠드린 적, 원고 책자 만드셨나요? 안 만드셨나요? 네. 제가 원고로도 보내드렸는데 아마 다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다만, 이거는 좀 알아주세요. 윤달은 동짓달에 윤달이 올까요? 안 올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오는 거죠? 안 와요. 예, 안 와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예, 무식한지 안 무식한지를 실험하기 위해서 돈을 제가 100만 원을 우리 선생님한테 빌렸어요. 빌렸더니 제가 뺀 짓 안 갚어.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아 이거는 돈 좀 갚어. 왜 안 갚어? 그러니까 알았어. 내가 윤 동짓달 갚을게. 꼭 갚어? 그러면 우리 선생님은 바보시죠.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 문화를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대개는
2월, 3월, 4월에 오는데요. 윤달 후보 중에서 사실은 우수, 춘문, 고구, 소만, 하지, 대안이 들어가지 않은 무중월이 윤달이에요. 무중월이 1년에 두 번 도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오는 게 윤달이에요. 예, 그거는 뭐, 여러, 저기, 나중에 그냥 하시고. 그래서 윤달이 드는 미수는 사실 5월이 가장 많고요. 11월부터 1월까지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윤동지 딸 초하루 날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속담이 나온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요즘에 근래 이제 언론에서 보면은 윤달이 되면은 자꾸 저희한테 질문, 여기, 문의가 와요. 윤달에는 뭐 하면 안 되나요? 수입 안 되면 안 되나요? 결혼하면 안 되나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윤달에 그 뭐죠? 동국세식에 보면은 송장을 거꾸로 매더라도 아무 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윤달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윤달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귀신을 생각할 때 아주 재밌게 생각을 해요. 귀신이 굉장히 멍청한 귀신으로 만들기도 해요. 예. 아주 어먹에도 모시기도 하지만 멍청한 귀신을 만드는 게 뭐냐면 1월, 2월, 3월, 4월 딱 있어. 그런데 한 달이 덤 달이 있네? 그러니까 귀신이 그걸 몰라. 그래서 모를 때 우리 사람들은 나쁜 일, 하기 싫은 일들을 다 하는 거예요. 윤달에 사실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윤달에 뭘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은 일제강점기 이후에 잘못된 정보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동국세식에 보면 윤달에는 통장을 거꾸로 매더라도 탈이 없다고 할 정도의 그런 하나의 그 겁니다. 그래서 대개 우리 어르신들 보면 윤달에 수의를 많이 만들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장가 십자가 가셔도 돼요. 예, 상관없습니다. 예. 그래서 24절 기필을 보시면 예, 입춘에서부터 우수 경칩에서부터 이렇게 소환 대안까지 15일 간격으로 오는 겁니다. 항상 15일 간격입니다. 다만 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365일이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경으로 이제 표시해서 2월 4일 또는 2월 5일, 2월 19일 아니면 2월 20일 이렇게 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이거 안 고쳐놔서 그런데 2015년이다 지금보다 뭐 큰 문제 없죠. 예, 예, 이 세시 농경 풍속에 관한 것을 제가 그냥 좀 세시 풍속과 24절기에 대한 내용을 대략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예, 요것은 이제 표로 예, 아이 교육처럼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계절에 따라서 1년 12달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한 해 농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사실 좀 이해하기 쉽게 그냥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좀 그 일반적으로 세시 풍속의 개념에서부터 시작해서 역사, 그 다음에 어떤 의미를 좀 설명해 드렸고, 그 다음에 역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는 이제 그 1년 12달 세시 풍속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반이네요. 예, 네, 1시간 남았습니다. 아우, 저 굉장히 선방했습니다. 네. 그 정월의 절기와 명절은 세시, 설날 3시, 그 다음에 정월 3시 풍속 정도로 살펴볼 수 있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정월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설, 예, 정월 대부름, 그 다음에 절기로서는, 24절기로서는 입춘과 우수가 들어갑니다. 다만, 이게 윤달에 따라서 절기는 한 번에 들어올 수도 있고, 두 번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근데 일반적으로는 평균 두 번씩 들어가야 12달 맞는 거죠. 예. 2월 4일과 2월 19일이 나옵니다. 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번에는 입춘과 우수의 이 기간입니다. 각 절기는 1년 동안 우리 민족이 농사 짓는 일정과 깊은 관련이 있는 거죠. 예, 항상 지금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것은 특히 우리 미술박물관의 이전 시관에서 가서 보시면 생업과 관련된 것이 어업, 농업, 수렵 이쪽으로 다 연결되어 있죠. 그죠? 그것이 세시 풍속과 여기 이렇게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시 풍속과 농경세시가 뭐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시 풍속이 좀 더 넓은 범위에서 그냥 통칭해서 세시 풍속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농사를 농경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세시를 보는 것이 바로 농경세시다. 그럼 농경이라고 할 때는 농사만 움직이는 건 아니죠. 어업도 연결이 되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오는 산업 사이에 있어서의 세시 풍속도 다 포함될 수 있겠죠? 그건 농경 세시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입춘입니다. 2월 4일이죠? 여기 지금 뭐가 잘못됐죠? 사진에서?
제가 교차한다고 맨날 하다가 깜빡깜빡 잊어버려요. 요건 입춘대기로 건양다경으로 가야 되겠죠? 아, 여러분들 입춘자 붙일 때 항상 입춘대기로 이렇게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른쪽에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가끔 반대로 붙이시는 분들 계시다고. 입춘대기를 여기다 붙이고 건양다경 이렇게 붙이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옛날에 돌아갈 수 있는 권 선생님이 그래서 굉장히 막 화를 내신 적이 있었는데, 예. 아무튼 입춘은 봄이 시작되는 날이죠. 여기서 뭐 이 부분을 일일이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춘첩을 붙인다든지 여러 가지, 예, 그 다음에 세월에 붙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죠. 예, 저희 민속박물관에서 입춘첩을 붙이는 장면을 그냥 사진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보셨다시피, 예, 이와 같이, 예, 입춘대게 건양다경이라고 붙이는 거죠. 예. 요즘 아파트에다 대문을 붙여도 되고요. 제가 민속박물관에서 이 주변에 식당을 가보면은 식당에서도 많이 우리 박물관에 입춘첩을 갖다 붙였더라고요. 우리 거는 독특하거든요. 예, 딱 보이거든요. 예, 우수는, 예, 엊그저께 우수 지났죠. 예, 경칩이 아마 3월 다음 주 월요일인가가 경칩일 거예요. 예, 그래서 우수에는 얼음이 녹아서 비가 돼가지고서 이제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1년 12달 세시 풍속 중에서, 자, 양력 1월 1일 또는 음력 1월 1일이 특별한 날인가요? 오늘과 2023년, 오늘이 2월 22일? 2월 22일과 음력 1월 1일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날씨 차이가 있겠네요. 그죠? 예, 좀 춥고, 안 춥고. 또, 사실 똑같은 날이죠. 예, 다만, 해가 뜨고 지고 뭐 이런 시간의 차이는 좀 있겠죠. 근데 어쨌든 하루의 일과라고 볼 때는 똑같은 거죠. 근데 왜 우리는 새해 첫날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의미를 두고 새로 시작한다는 것을 두었을까요? 그죠?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만약에 올해 개미년 토끼띠에다 그러면은 일부에서는 그게 여기 춘분점이 맞다, 뭐 설이 맞다, 여러 가지 얘기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쪽에서 본다면 그게 맞아요, 춘분점이. 그런데 어쨌든 설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해가 날이 반복이 되지만 새해의 첫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이제 음력 1월 1일이죠. 예전 고려 때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사실 설이라고 하는 것은 동짓날이었죠. 동짓날이었죠. 그런데 요즘에는 음력으로 1월 1일이죠. 음력 1월 1일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움의 첫 명절이죠. 그래서 설다, 낯설다. 설이라는 것이 설다, 낯설다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것은 처음 날 비롯된다는 것과 같아요. 우리 단군신화에서 나오는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 처음 날 비롯함의 날이에요. 특히 이날은 신일이에요. 삼가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정월달에 설날과 정월 대보름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명절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어떤 두 명절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설날이 개인 중심의, 가정 중심의, 자기 조상을 의하는 그런 삼가하는 날이라고 한다면, 정월 대보름은 마을 공동체적인 의미가 강한 그런 명절입니다. 즉, 음력 1월 1일 설날, 새 첫날, 세배 드리고 조상에게 차례 드리고 성묘 다니고 그런 다음부터, 여기 여성분들이 많으신데 오해하지 마세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 시골에서 여성들은, 아주머니들이나 엄마들은 정월 초 사흘날까지 바깥 출입 거의 못 오죠. 왜? 죄송합니다. 재수 없다고. 부정 탄다고. 네. 그렇게 생각했죠. 전 사실 이해를 못 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요즘에 이제 명절 증후군이라는 얘기는 하지만, 그 당시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은, 누나들은 뭘 했어요? 하루에 5번, 6번, 10번씩 음식을 차려냈죠. 누구를 위해서? 세배 오러 하러 오는 우리 같은 남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들은 설날만 되면은 떡국 몇 그릇씩 먹고 막 그랬잖아요. 여기서 먹고 저기서 먹고 세배 다닌다고.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죠. 왜냐하면은 새해 비롯되는 날, 처음 시작하는 날 그 의미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부분 이면에는 분명히 성리학이라고 하는 남존여비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깔려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조상들의 신을 보는 관념이
그 이 나타나 보여도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을 귀신들이 싫어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빛이에요. 빛, 햇빛. 그러니까 닭이라고 하는 동물은 사실은 열두띠 동물 중에서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많죠. 긍정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닭을 우리가 새와에 올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침을 알리는, 광명을 알리는, 꺾여 오면 귀신이 다 도망가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우리나라 귀신이 낮에 활동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 하고 다니시면 큰일 나요. 서양 귀신은 낮에, 일본 귀신은 낮에 다녀도 우리 조선 귀신은 절대 낮에 안 다녀요. 햇빛일 때는. 밤에만 다녀요. 예, 그게 이제 잠시 얘기해서는 야광계라든지 이런 게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싫어합니다. 두 번째로는 새소리를 싫어합니다. 새소리. 그래서 저희 처갓집이 충청남도 서산시 팔복면 호리인데요. 한번 카페 호리라는 데를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나올 텐데 거기 아주 멋있는 전경이 제가 아는 사람이 카페였는데요. 여행 한번 가보세요. 바닷가에요. 가로림만. 거기에 가면 그 동네 가면은 호리예요. 호랑이 쫓았어요. 풍물이 없어요. 거기 호리 카페 옆에 가면은 간판에다가 이 마을은 호랑이 형국을 가진 마을로서 전통적으로 풍물이 없었습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새소리가 나면 누가 도망가요? 산왕인 호랑이가 싫어서 도망가죠. 네, 마을이 망하는 거죠. 그게 이제 가정신앙에서 소위 말하는 업신과도 같은 얘기예요. 네. 세 번째 싫어하는 것은 붉은 색깔이에요. 붉은 색깔. 팥죽 뿌리잖아요? 우리 기우제 지낼 때 돼지, 산돼지 가지고 목 탁 따지고 피 뿌리잖아요? 예. 네. 그게 바로 여성의 생리와 월경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측면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거 너무 뭐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런 측면들을. 예, 그러니까 그런 하나의 관념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서 살아온 관념이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 설날의 의미는 바로 새로움의 첫 명절이고 차례를 지내고 우두를 찾아뵙고 인사하며 덕담을 나누는 것이고 명절은 가족이면서 집안의 명절이라는 겁니다. 설빈 만들죠? 예, 설명 따로 안 하겠습니다. 예, 차례 지내는 거죠? 예. 여러분 차례와 기제사와 시제와 다 구분하시죠? 예. 단작입니다. 이거는 단작입니다. 단대입니다. 예. 삼은 안 합니다. 예. 여기 세배를 올리고요. 여러분들 사실은 세배 올릴 때도 이거 간단한 거지만 이렇게 손을 벌리고 오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그래요. 항상 예, 남자는 오른손 왼손이 올라가고 여자는 오른손이 올라가게 하고 대신 초장 났을 때만 반대로 하면 되는 거죠. 예. 떡국의 의미. 예. 이게 사실 떡국의 의미도 다 태양과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떡국을 먹어야만이 한 살 더 먹는다. 나이떡이라고도 하고요. 사실 나이떡은 2월 초하루 날 하는 거예요. 머슴떡이라고 그래서 조그맣게. 예. 복조리라고 하고요. 예. 독에 자기 예. 예. 독에 걸 윤모 뭐, 윷누리도 하고요. 예. 윤누리 이번에 저기 인류 여기 뭐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정월대보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음력 1월 15일이죠. 상운이라고도 하고요. 새해 처음으로 뜨는 가장 밝은 달이죠. 의미가 있겠죠. 그죠? 자, 올해 정월대보름은 올 1년 12달 대보름달 중에서 가장 밝았다, 가장 컸다, 가장 작았다. 혹시 뉴스 보신 분 계세요? 금년, 23년. 23년은요, 가장 적은 달이래요. 실제적으로. 예, 그 위치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근데 어쨌든, 정월 대보름이 되면은 새해 들어서 초등달에서 가장 큰 만월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문화에서는 이 달 문화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개미년 토끼에 관련해서도 이 달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사실 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서울시 문화해설사 쪽에 가서 제가 그 간단한 세시풍도 앞에 부분하고, 개미년 토끼 이야기 가지고 제가 두 시간 강의를 하는데, 그 토끼의 의미와 달래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해요. 달, 여성, 땅. 땅이요, 땅. 이게 다 음이잖아요, 음. 예. 풍요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해보다도 우리나라는 달에 굉장히 의미를 갖고 있다. 즉, 달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농경 문화에서 달, 여신, 대지는 음성의 원리로서 풍요 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여성 출산력,
출산력, 물, 식물은 바로 풍요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대해서는 산신제나 거리제나 도당국 등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겁니다. 설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의례준칙에서 아주 정갈하게 조상을 모시고 조신하게 지낸다면 초하루부터 초이틀, 초사흘, 초날 이렇게 가면서부터 이제 여성들도 해방이 되면서 이웃 어른들한테, 그러니까 집안 어르신들한테 세배도 다니시고 그러면서 윷놀이도 하고 그러다가 정월 대보름이 되면 절정에 오르는 겁니다.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에서 마을 공동체로 넘어가는 절정이 바로 정월 대보름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농경 사이에 있어서 농사라고 하는 것은 혼자 못 짓죠?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노동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개인에서 노동으로, 공동노동으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정월 대보름의 의미가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정월 대보름 날 우리가, 저기 행사들이 많아야 되는데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정월 열나흔 날 밥 훔쳐 먹기도 하고 나무 아홉짐 지기도 하고 다 하잖아요. 걸음 아홉짐도 내고 하잖아요. 그럼 그건 정월 대보름 행사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건 우리의 문화를 너무 서양식으로 보시는 거예요. 정월 대보름 날은 명절이고 놀아야 되기 때문에 하루 전날 상징적으로 나무 아홉짐도 하고 걸음도 내고 하는 겁니다. 나무 아홉짐과 걸음 아홉 번을 왜 낼까요? 진짜 낼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요. 농한기라고 해서 우리는 항상 놀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를 하는 기간이거든요. 상징성이에요.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을 시기니, 본격적으로 농사를 지을 시기니, 자, 오늘만큼은 하루 푸지게 놀고, 이제 일 준비를 하거라. 그래서 열나흔 날, 나무 상징적으로 아홉이라고는 쓰는 가득 찬 수잖아요. 아홉 번을 해서 1년 동안 부지런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걸음도 아홉 번 내라. 예. 실제적으로 저 어렸을 때 제가 충청남도 홍성 사람이거든요. 시골 사람이거든요. 열나흔 날 형 그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나무로 가려면은 한 집이 아니라 두 집, 세 집, 아홉 집까지 나왔는데 한 서너 집까지 온 것 같아요. 진짜 싫었어요, 막. 그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상징성이죠. 특히 이제 옛날 머슴. 자, 머슴은 그 최세진의 훈몽자위에 보면 조선시대 초기부터 머슴이라는 용어는 나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사이에서 머슴이라고 하는 제도가 일반화된 것은 구한말, 저기 일제강점기예요. 그때부터 이제 소위 노비제도가 없어지면서. 그런데 머슴들이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머슴들을 열심히 일을 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죠. 예. 그런데 일만 시키면 돼요? 달래잖아요. 푸지게 놀게 시키는 것이 정월 대보름의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바로 이제 넘어가, 다음이지만,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월 대보름부터 우리 농사 일정에 보면은 농사력으로 보면 진짜 농사 짓는 시기냐? 아니에요. 정월 대보름이 얼마나 추워요. 그죠? 지금도 추운데. 예. 실질적으로 농사가 시작되는 절기는 음력 2월 초하루예요. 머슴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음력 2월 초하루가 되면 양력으로 3월쯤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3월이 안 됐잖아요? 예. 3월쯤 됐을 때 이제 우리는 이제 걸음도 내고 진짜 농사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다 우리 농사력과 관련해서 이런 세시풍습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월 대보름의 의미는 굉장히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월 설날에서 정월 대보름 2월 초하루까지 이어지는 이 시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달집 태우기라든지 예, 연날 얘기, 줄달 얘기, 차전놀이, 석전, 고싸움 이런 놀이들을 한다. 벽걸이 때 같은 것들. 자, 여기서 달집 태우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월 대보름 날 많이 지금도 그 충청남도 청양군 그 정산면 그에 가면은 동화제를 지내는 말이 있죠. 거기에. 그러니까 그런 말에서는 문화재 지정에서 지금도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달집을 왜 태울까? 유감주술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유감주술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면 구름이 됩니까? 어디 웃으시는 선생님? 안 되죠? 예.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무식해가지고요. 저는 국민학교 시절이니까
초등학교, 요즘 초등학교, 국민학교 한 2학년 때까지는 마을에서 연기 막 다 불 때잖아요. 연기 올라서 굴뚝에 그게 올라서 구름 드는 줄 알았어요. 진짜 무식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솔가지를 쌓아놓고 달집을 태운다? 달을 끓인, 달집을 태운다? 달을 끓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연세 있으신 분들은 그 달의 그 형태를 보고 비가 올지 안 올지를 예측을 해요. 저는 할 수 있어요. 저 시골 촌놈이기 때문에. 제가 올해 62이거든요. 예, 62인데, 우리나라 62이에요. 그런데 저는 볼 수 있어요. 달이 구름으로 약간 이렇게 그 끄리밀하게 구름이 가려지면은요, 얼마 안 있어 비 와요. 비 올 가능성이 많아요. 수증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과학적이에요, 그거. 과학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달집 태우기 같은 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어떤 유감 유수라고 하는 것은 연기가 구름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 유감, 유사할 유자에다가 느낄 감자예요. 유감 유수라고, 인류학에서 유감 유수라고 하는데 실제 연기가 올라가서 구름은 안 되죠. 그럼 비과학적인가요? 구름이 생성되려면 어떻게 생성돼요? 여러분, 우리,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결핵과학이라고 하는 말을 또 쓰기도 하는데요. 우리 민속은 과학이에요. 과학이 아닌 게 아니에요. 다시 경험과학이에요. 경험 속에서 나온 과학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있는 수분을 열에 의해서 증발시키면 구름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달집 태우기라고 하는 것은, 달을 태운다고 하는 것은, 왜 또 달집 태우냐면, 달을 이렇게 아까 말했던 그 구름으로 형성, 이렇게 흐뜨무리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달집을 그을린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지상에 있는 뭐죠? 수증기를 H2O를 불을 때에서 증발시키는 거죠. 제가 과학에 무식해 가지고 아무튼 증발을 시켜서 예, 증발시키면은 그게 구름이 되는 거잖아요. 과학이죠? 예, 과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달집 태우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느냐? 새해 첫날 만월이 뜨는 첫날 그거를 행사를 하는 거예요. 농한기도 하고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속에 있어서는 비과학적인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만 이것을 공식화시키지 않고 이런 것뿐인 거죠. 거기서 원리를 따져보면 굉장히 그 과학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벽가리 때는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릴게요. 벽가리 때는 사실은 요즘에 굉장히 소중한 우리 문화재예요. 단순하지만 우리 박물관에서는 벽가리 때 세우기를 하고 있죠. 예. 제가 그것도 만들어냈어요. 대부분 무렵에는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세식 공식이 많은데 마을 사람들 모두가 나와서 참여하기 때문에 마을이 협동심을 길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 때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요즘에처럼 뭐 냉장고도 있는 것도 아니고 선풍기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에어컨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예전에는 굉장히 어려운 노동이거든요. 특히 김매기라고 하는 노동은 굉장히 어려운 노동이거든요. 1년 농사 중에서 김매기가 끝나면 7월 100 중에 김매기가 끝나면 1년 농사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아, 그러면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아, 김매기 논 풀뽑는 거 말하는 거예요. 김매기였는데 논에 물이 있잖아요. 그럼 시원할 거 아니에요. 아마 여기 우리 저보다 좀 연세가 위신 선배님들 같은 경우에 혹시 시골에서 김매기를 해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 죽어요. 그, 이 물의 열기와, 이, 뭐죠, 그, 벼가 이만큼 있으면서 막 그 스치고, 진짜 힘들어요. 숨이 컥컥 막혀요. 예, 그래서 1년 농사는 사실 김매기가 중요한 거예요. 직파법이 아닌 이양법 이후에. 근데 사실 우리나라, 우리 농촌 사이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양법은 역사 오래된 거 아니에요. 18세기? 예. 1700년, 1800년대 조선 초기에 이양법이 기술은 들어와요. 근데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보급된 것은 18세기예요. 왜 그럴까요? 물 부족 때문에 그래요. 예, 이양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수학도 좋고 굉장히 과학적인 농사법은 그건 맞는데 물이 부족하니까 그냥 직파해서 먹는 대로 그냥 하는 게 일반적이었죠. 그게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죠. 제가 그래서 이 세시풍속 강의 하다 보면요. 이게 사실 3시간짜리 강의예요. 최소 5시간, 6시간 해야 돼요. 이렇게 빠져나가면 다시 돌아옵니다. 네. 달점을 보죠. 네. 달점 볼 때는요. 이 달이 맑지 않고 구름이 이렇게 흐끄비하게
했을 때 그 비가 온다고 생각하는데 달의 빛깔이나 모양, 두께, 출렁거림, 달이 뜨는 위치 등을 보고 그의 농사의 풍요를 점칩니다. 정월 대보름에. 예. 저는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조금 볼 줄 알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예점하고요. 이런 부름 깨기를 하고요. 예. 부스럼이라든지 건강을 위해서 예. 이빨 튼튼하라고 예. 부름을 깨고요. 솔직히 여러분들 어렸을 때 여기 어렸을 때부터 칫솔질 제대로 하신 분, 아니 안 하신 분, 돈 안 되시겠죠? 솔직히 저는 구멍가게를 하고 조금 시골이지만 그래도 좀 우리 어렸을 때는 살만 했었는데요. 저도 칫솔질 매번 못했어요. 솔직히. 그리고 여기 소금 가지고 있고. 그런데 제가 나이가 많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거짓말 한다고 그래요. 저는 최소한도 저보다 10살에서 20살 이상 더 먹은 분들하고 소위 어떤 이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맞먹을 수 있어요. 실제로. 예. 이런 것들이죠. 오곡밥을 왜 만들어 먹을까요? 이 설명하면 오늘 하루 진이 가야 돼요. 예. 그래서 오곡밥의 의미, 정월 대보름, 사실 이 춘궁기에 굉장히 어렵잖아요. 농사일이 시작될 때는 어렵기 때문에 이 정월 대보름 날 오곡밥과 나물, 아홉 가지 나물을 만들어서 영양 보충을 하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이날만큼은. 예, 그래서 이제 공동체 논의가, 그러니까 설날이 개인 중심의 명절이라고 한다면 정월 대보름은 공동체 중심의 명절이다. 이건 특징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외국분들한테 설명을 하실 때 개개의 설명도 중요하지만요. 그런 것도 여러분 인터넷 찾으면 다 나오시고요. 뭐 부럼, 오곡밥 다 나오잖아요. 의미를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여기 살아왔을까? 그것이 전시관에서도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오곡밥이라고 하면 꼭 다섯 가지, 아홉 가지 나물이라고 하면 아홉 가지 나물일까요? 오곡밥은 이런 질문을 했는데, 오곡밥은 정의가 바로 이겁니까? 쌀, 콩, 기장, 조리 이겁니까? 아니에요. 여기에 다른 곡식 아무리 들어가도 돼요. 네, 상관없어요. 네. 그러니까 정답, 우리 문화는 사실은 눈대 중의 문화라고 저는 하는데요. 완전한 정답은 없어요. 완전한 정답은 자꾸 서양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화가 어떻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라고는 이렇게 나오겠어요.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다고 아니 정답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원칙은 있는데 반드시 요 둘, 넷, 다섯, 오곡밥이라 해서 다섯 가지 요것만 기장과 보리 조라하고 이관하고 그랬다. 어디 가서 그렇게 해가지고 민원 넣지 마시라는 거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예, 이건 이제 연날 얘기는 정월 대보름이 되면은 송액 영복이라 영신이라고 그래서 애견 날리라고 그래서 연을 사실은 안 날리는 게 맞죠. 전통적으로는 정월 대보름 이후에는 안 날리는 게 맞죠. 사실 농사철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겨울철 누리지만 정월 대보름이 하이라이트다. 정월 특히 이제 아까 달집 태우기를 할 때 달집에다가 연을 다 여기 뭐죠? 달아서 내달아서 태우기도 하죠. 송액 영복 지불놀이. 예. 전 사실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저희가 충청 여러분들 이응로 선생님 아시죠? 화가 이응로 선생님이 태어난 곳이 저희 동네고요. 이응로 선생님이 저희 집안 증조 할아버지 빨입니다. 실제. 예. 그래서 저희 큰아버지가 사셨던 그 큰 댁이 지금 이응로 기념관입니다. 예, 충청남도 홍성군 홍보국 옛날 홍보 면에서 홍보 의미도 있죠. 홍보국 중계리 홍천마을입니다. 제가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홍천과 동막이라고는 그 사이에는 중계리예요. 중계리 가운데 중재다 신의 계자인데요. 이게 내가가 있어요. 하천이 있는데 그 하천을 중심으로 우리 동네는 사실은 지금은 한 150가구가 되고요. 그 당시만 하다가 한 120가구 큰 촌이었고 대촌이었고요. 동막이라는 마을은 중계리인데 중계리에 홍천동막 두 개 마을이 있었는데 동막은 한 50가구, 60가구밖에는 조그만 마을이었는데 사실 동막과 홍천끼리 우리는 정월 대보름 때 저녁에 그 깡통으로 싸움을 했죠. 그러니까 다리를 사이에 두고 깡통을 팍 불려가지고 탁 던져가지고 막 머리 맞추게 하고 이게 지불놀이죠. 실질적으로. 네. 물론 깡통이 하는 것은 깡통이 생긴 이유지만 이게 집을 노린 거죠. 대동 노린 거예요. 지 주둥이 주둔다, 지 주둥이 주둔다라는 것을 하면서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1년 농사를 지키기 위해서 사실 논둑을 태우고 이러면서 그 병충해를 죽이는 이런 하나의 의례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아마 여러분들
연론상에 논둑을 태워도 병충해는 죽지 않으니 태우지 말라고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저는 믿지 않아요. 예. 안 죽을 수가 없죠. 따닥따닥 그 충이 죽는 소리가 나는데요. 다만 산불이 너무 많이 나니까 못하게 하려고 이제 아무 의미 없다고 한 거죠. 근데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시골에서는 정월 대보름쯤 되면은 논둑 다 태워야 돼요. 어른들은. 그래야 속성이, 식성이 풀리는 거야. 왜냐면 변충해를 옛날처럼 농약이 많지 않았으니까. 요즘에는 이제 농약을 많이 하니까 뭐 잘 먹지만 옛날 농약이 없을 때는 논둑에 있는 충을 겨울에 저기 그 논둑에 이렇게 잠재하고 있던 그 균들을, 충들을 다 죽여야 되잖아요. 이게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죠.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가 과학적인, 제가 증명한 건 아니에요. 다만, 촌놈으로서 제가 생각해 볼 때 그런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지불놀이를 하죠. 이게 지주둥이 잡는 겁니다. 특히, 농촌 사이에서 논둑을 많이, 논둑에 구멍이 나버리면 물이 다 빠지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계절상 어떻게 돼요? 봄이라고 하는 것이 비가 안 오잖아요. 요즘에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네, 3월, 4월 달에, 즉, 모내기를 할 못자리 하고 모내기할 시기에 우리나라는 비가 안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논둑을 잘 막아야 되는데 그것을 굉장히 방해하는 것이 두더지와 지죠. 지 주둥이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게 지불놀이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태우는 거죠. 예. 발집 태우기도 하고요. 그냥 뭐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뭐 그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냥 빨리 넘어. 달집에 불이 잘 붙고 잘 타면 그의 일이 잘 풀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신 밟기도 하고요. 땅에 신을, 귀신을 밟아주는 거죠. 정월 대보름입니다. 집집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신 밟기 할 때도 원칙이, 완벽한 원칙은 아니지만 그래도 원칙이 있어요. 어느 집부터 갈까요? 마을에서. 대개. 부잣집부터 가요. 네. 그게 소위 말하는 서로 공생하는 거예요. 나눔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지신밭기 풍무치고 가면은 부잣집에서는 쌀 한 말, 두 말 이렇게 먹을 걸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풍물패들이, 지신밭패들이 잘 먹고 잘 살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게 구휼제도예요. 자, 그 사람들이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동네에 병들고 늙어서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 예, 가족이 없는 분들, 가난한 분들에게 나눠주는 그 서로 그 협동정신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를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은 꼼꼼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재미있고 원리가 굉장히 그 아주 그 재미있는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거기에 논리적인 요소가 있고, 예. 그죠? 분명히 논리적인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오락적인 요소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오늘날 이분들이 뭐가 돼요? 문화재적인 가치, 여기 기능이 있는 거죠. 이분들이 다 문화재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죠. 풍요를 기원하는 벽가리 때입니다. 사실은 이 벽가리 때라고 하는 풍습은 한강 이남에서 일제강점기 19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저기 한강 이남에 전국적으로 있었고요. 1990년대 초, 1990년 말 제가 대학원 다닐 때만 하더라도요, 진도나 해남 지역에 가도 이 벽가래 때는 있었습니다. 농사 장원기라고도 하고요. 근데 현재는 전라도도 다 없어지고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이 제 고향인 충청도 남도 스산입니다. 서산이 아니라 스산입니다. 당진, 태안 지역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스산 지역이 가장 많이 남아있습니다. 장현리와, 지곡과 대산 중심으로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벽가리 때라고 하는 의미는 이거 가지고 2시간 강의가 가능하거든요. 제가 성남 송사과 선생님이 논문 쓴 다음에 제가 아마 2000년도에 처음으로 제가 논문을 좀 쓴 것 같은데 이 벽가리 때, 벽가리 때 세우기라고 하는 것은요. 농사 장원기라고 하는데 벽가리 때 세우기는 사실은 정월 대보름으로부터 2월 초하루까지 15일 동안 이루어지는 가장 농경 문화를 기원하는 아주 직접적인 농경 일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대를 하나 세워놓죠. 이것이 삼방줄이라고 그래요. 삼방줄이라고 해서 집을 동화줄을 꼬아서 이렇게 이게 용 비닐처럼 보여야 돼요. 용 비닐과 같은 거예요. 용이에요. 용이 올라가요. 삼룡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용은 수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옷을 입혔죠? 예, 옷을 입혔어요.
여기에 위에다가 뭘 놓냐면요. 오곡을 천석이요, 이천석이요, 삼천석이요 해가지고 보통 한 세 홉 정도, 홉을, 홉이죠, 홉. 홉 대에서 홉 정도를 한 세 주머니 이렇게 넣는데 그걸 할 때 천석이요, 이천석이요, 삼천석이요, 또는 만석이요, 이렇게 하면서 하거든요. 풍년을 기원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정월 보름날 세웠다가 음력 2월 초하룻날, 머슴날 이 앞에다가 제사장을 차려놓고 별가리 때 제회를 지낸 다음에 이 별가리 때를 해체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마을 신앙에서 많은 신앙 대상물들은 1년 12달 또는 2년 3년 동안 계속 놔두는 거에 비하면 이 별가리 때의 신앙은 바로 15일 동안만 이루어지는 신앙이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농사를 기원하는 겁니다. 자, 의미는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코스믹 트리죠. 우주나무죠.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거예요. 네. 삼방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3의 숫자에 있어서 안전한 수죠. 네, 그러면서 이 집으로 옷을 입히고 집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벽가리 때 세울 때는 사실은 재가 없어요. 그냥 세우기만 하고 풍물패만 돌기만 해요. 2월 초하루 날 벽가리 때 내리는 날 벽가리 때 재를 지내고 여기에 있던 여기 오곡 있잖아요. 오곡을 들판에다 뿌리면서 예, 대풍이요! 대풍이요! 이렇게 이제 기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내린 다음에 요 집 있잖아요. 집은 섬에다가, 요즘은 가만히라고 아시죠? 우리 전통 섬이잖아요. 가만히에다 담아가지고 그 동네에서 가장 부잣집 헛간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1년 후에 그거 해가지고, 물론 마을도 좀 달라요. 그거 해가지고 들판에다가 걸음으로 쓰는 거죠. 그 의미는 그 동네에서 상징적으로 부잣집에서 그걸 가지고 있어서 대풍을 이루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요게 현재 남아있는 충청남도 서산, 홍성, 당진, 태안 쪽에서 이루어지는 풍습이고요. 전라도 지역에서는 개인 중심으로 이 벽가리 때가 이어집니다. 개인의 마당에 세워집니다. 충청도에서는 마을 회관이나 대개 공동 우물, 마을 우물 옆에다 세우는 것이 맞아요. 물은 농경에서는 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 미술박물관에서는 행사를 많이 했죠. 이게 이제 1980년인가 인지면 야당리에서 전국 민속경연대회 나가서 국무총리상을 받은 벽가리 때, 야당리 벽가리 때죠. 지금 이 마을은 없어졌고요. 이 벽가리 때를 그대로 볼 수 있는 곳이 서산시 읍내동에 가면은 지금도 읍내동에 가면은 지금도 이 벽가리 때를 요 형태로 그대로 만들어지고요. 해미 읍성 축제 때도 요걸 만들어요. 봄에. 예. 이런 것들입니다. 사실 벽가리 때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의미는 이걸 벽가리라고 그러죠. 벽가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를 벽가리 때라고 해서 이만큼 이 벽가리가 쌓여서 풍년을 이루라고 하는 직접적인 의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이런 오곡 주머니가 들어갑니다. 뭐 제가 말로 설명했기 때문에 그냥 사진으로만 쭉쭉 넘어가면서 이게 이제 오곡이잖아요. 예, 이것을 사방에 후이 뿌려요. 예, 잠시 한번 사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제 이 논문 쓸 때 이걸 그린 건데요. 예, 이렇게 만듭니다. 이것을 꽝장목이라고 하고요. 꽝장목, 꽝털. 예, 대나무나 소나무로 만듭니다. 예, 기둥은. 예, 살아있는 나무로도 만들고 그러니까 잎사귀를 다 잘리기도 합니다. 예. 기지실이 이 벽가리 때가 우리 미술박물관에 지금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월 대보름날 세워서 2월 초월을 아마 내렸을 겁니다. 엊그저께 2월 초월이었잖아요. 예.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죠. 예, 이게 서산시 우리 민속박물관 홈페이지 가시면 한국의 셋, 농경셋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1년 동안 찍은 거거든요. 혹시 필요하시면은 그 영화를 쭉 보시면 그 제가 기획을 해서 2002년도에 만든 거거든요.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장현 1위에서 찍었는데 사실 이분들이거든요. 다 돌아가셨어요. 지금 이분들. 예. 그런데 그 영화 60분짜리 봄, 여름, 가을 편에 60분짜리 240분만 되고요. 종합편 60분짜리 요약해놓은 게 있습니다. 아마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는 거죠.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빨리 넘어갑니다. 야, 꽁장목은 이거예요. 예, 이거. 실제 꽁털로 만들기도 하고 저기 뭐죠? 빗자루 만드는 수수로도 만들기도 하고요. 사진만 쭉 보겠습니다. 이렇게
요게 여기가 전라남도 진도 같은 경우는 자기 집 앞에다가 이렇게 세워요. 삼방줄 안 해요. 예. 예. 태안 이게 저기 어디죠? 그 태안군 이원면. 예. 벽갈대 마을이라고 있어요. 한번 체험 프로그램으로도 가셔도 좋아요. 이 마을은. 예. 예. 황도 봉기풍어제 잘 아시죠? 예. 여기는 사실 1987년도부터 그 황해도 무당인 김금화 선생님 돌아가셨습니다만 몇년 전에 김금화 선생님이 들어가셔서 선구수합니다만 원래 이 지역은 안진구수를 하는 것이 대표적이죠. 예. 사실 붕기라고 하는 것은요 충청도 문화는 아니고요 황해도 문화고요 깃발을 말하는 거거든요. 붕기는 예, 좀 더 뭐, 나올 것 같은데 풍어제라는 말은 사실은 적합한 말은 아니에요. 요즘 만들어진 말이에요. 이거 사실은 문화재지역에 잘못된 거예요. 이쪽에는 주로 당제라고 해요. 당제 당집 당자. 예. 황돌이죠. 한번 여기 마을에 지금 펜션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왔는데요. 이 마을에 가시면은 한번 가보실 만해요. 이 황돌은 안면도 가는데, 그러니까 홍성IC에서 안면도 가는 쪽에 있는데요. 섬에 섬이에요. 안면도에 딸린 섬이에요. 그런데 이 마을의 그 특산물로서는요. 그 바지락이에요. 바지락이 굉장히 크고요. 거의 수출, 거기서 아마 직접 못 먹어요. 거의 수출해요. 일본으로. 정말 주먹만 해요. 정말 이 그게 가로림만 아니 가로림만 아니 천수만 앞이거든요. 그 남당이 앞이 쪽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여행 가실 때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실 때 가끔은 민속방문 만약에 이런 설명하실 때 그런 지역 같은 경우도 설명해 주시면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살아 있는 해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옆에 마을에 있는 것이 수용동 그 충남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데요. 1975년도의 모습입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정월 대보름 풍습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더라도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벌써 뭐 지금 11시 13분? 13분인가? 그래서 2월 풍습으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새싹이 나죠? 제가 왜 이 새싹을 넣는지 아시겠죠? 봄 그리고 농사의 시작 2월입니다.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 어쩌면 아마 요즘에 저도 그 제가 사실은 이제 그 출근하다 안 하니까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몸살 감기가 지난번에 한 열흘 정도 굉장히 심하게 앓았는데요. 사실 다시 올라다가 지금 다시 나왔어요. 그런데 이 꽃샘추위는 품 안으로 파고드는 추위라고 하잖아요. 한 겨울보다도 사실은 이 시기가 더 추워요. 건강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2월 추위는 특히 영등할매가 나오는 2월 초하루부터 보름까지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영등할머니가 올라가는 시기가 2월 보름경이니까 꽃샘 바람입니다. 뭐 그냥 이런 바람이 분다. 늦봄은 높새 바람, 여름은 맞바람이 불죠. 예. 자연 환경을 좀 같이 좀 본 겁니다. 음력 2월의 절기를 보면 경칩과 춘분이 있고요. 머슴날과 영등날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그냥 볼 수 있고요. 예. 경칩, 춘분, 뭐, 그냥, 이 사진은 사실 옛날 어린이 교육할 때 좀 썼던 사진을 제가 좀 인용한 거예요. 이쁘죠? 재밌죠? 예. 경칩이 지난 계로군. 경칩이 되면 벌레가 입을 떼고 울기 시작하듯이 입을 다물고 있던 사람이 말문을 열게 되었음을 이르는 말. 꽃샘에서 설 늙은이 얼어 죽는다. 3, 4월에 이른 봄에도 꽤 추운 날씨가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그죠? 사실 2월 말, 3월 초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건강상. 예. 머슴날. 자, 우리가 머슴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세진의 훈농자에 보면은 조선 초기에 사실은 그 훈농자는 조선 초기의 작품이잖아요. 머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머슴이 우리 사이에서 일반화된 것은 구한말 이유다. 라는 거죠. 소위 노비라고 하는 조선시대 신분 사이에서 노비라고 하는 것이 사실 머슴으로 약간 뭐 똑같진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양반도 가난하면 나중에 머슴 생활을 하니까 상머슴과 일반 보통 머슴으로 나눠지죠. 상머슴은 보통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연간 쌀 15짝 정도, 5짝 정도. 여러분은 섬과 짝 구분하실 줄 아시죠? 섬은 모르세요? 섬은 한 섬은 벼 두 가마를 말하는 거예요. 소위 말로 따지면 스무 마를 말하는 거고요. 벼 한 섬을 방 아래 찌면 한 짝이 나와요. 쌀 한 짝. 쌀 한 짝은 쌀 열 마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고봉이냐 평이냐에 따라서
80kg냐 90kg냐를 따지는 겁니다. 말로 따질 때 고봉으로 이게 수북에 따고 고봉이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90kg 한가마가 나오는 거고요. 평으로 평마를 쳤을 때는 80kg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그 도량형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아시죠? 예. 네, 그래서 그 머슴들은 옛날에 상머슴들은 보통 한 15섬 15짝 쌀로 그러니까 쌀 15가마 정도. 오늘날로 따지면 쌀 한 짝에 시골에서는 그냥 평균 15만 원. 한 가마에. 서울에서는 한 뭐 비싸죠. 그래서 20kg만 하더라도 지금 한 4만 5만 원 한다고 하더라도 뭐 5, 4, 20, 20만 원 따더라도 10가면 200만 원 사실은 참 거저죠. 그 일단 대신에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죠.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죠. 이게 이제 근데 일반적인 보통 모습은 보통 10섬에서 12섬 정도 줬다고 그래요. 사실 저 어렸을 때도 모슴들 있었으니까요. 아,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보다 선배님들께서는 아, 저놈 나이도 어린 놈이 아는 지 되게 안 해 할지 모르셨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예. 아무튼 2월 초하루 날은 모슴 날입니다. 즉 모슴들에게 1년 농사를 부탁하고 위료에게서 만든 날인데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분사회라고 그래서 우리 양반들은 머슴들이나 노비들에게 일방적으로 그냥 혼만 내고 막 그냥 난리 맞힌 것은 아니죠. 소위 달래는 작전을 폈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해 2월 초입니다. 이 서방 오늘 머슴날 오늘 2월 초인데 너 오늘 가서 머슴장이니까 가서 돈 줄 테니까 가서 시큰 먹고 놀어. 어? 놀다 와. 용돈을 주는 거죠. 흥청망청 가서 막 막걸리도 먹고 막 놀다 오는 거죠. 그게 머슴장이죠. 이거 처음에 나서는 머슴장이죠. 이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머슴들에게 소위 1년 동안 일할 수 있는 머슴들에게 충분한 대가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바로 이제 머슴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정월 대부름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 저는 2월 초하루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2월 초하루는. 그래서 2월 초하루는 우리 민속방에서 옛날에 인거리 강원도에서 사람이 끄는 사람 인자에다가 사람이 끄는 쟁기 같은 거를 체험을 했죠. 요 텃밭에서. 실제. 근데 정월 대보름 날 벽가리 때를 세워서 보름 후인 2월 초하루 날 벽가리 때 얘기를 하고요. 주대가 뭔지 아세요? 주대 틀기. 아시는 분 우리 남성분들 아실 수 있는데. 자, 우리가 농번기가 되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2월 초하루 날 1년 농사를 질 수 있는 쟁기줄이라든지 보줄이라든지 이 동화줄을 다 꽈놓는 거를 주대 틀기라고 그래요. 나무에다가 나중에 사진 보세요. 나무에다가 동화줄을 꽈가지고 이렇게 쫙 늘어놓고서요. 밑에 돌을 해서 쫙쫙 늘어놓. 1년 동안. 왜냐면 바쁠 때는 줄 꾸기 어렵잖아요. 바쁠 때는 언제 새끼를 꿔요? 장마철 비 올 때. 예. 들뜰들기. 2월 초하루는 머슴날이라고 그래서 성인식을 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양반 가옥에서는 관례와 계례라고 하는 걸 통해서 성인식을 이루어집니다만 일반 서민들은 들돌이라고 하는 약 100근에서 150근 정도 되는 100근이면은 몇 킬로인지 아시죠? 60킬로예요. 100근에서 90킬로, 그러니까 150근 정도 되는 아주 달걀처럼 동그란 돌을 들어 올리는 거죠. 그냥 네모진 돌은 100근짜리 들어 올릴 수 있어요. 저도 지금 들어 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짚기 어려운 달걀 같은 동그란 돌을 들기는 어려워요. 그거를 딱 들어서 넘겨야만이 장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럴 때에 그게 두레패에 끼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두레는 보통 15, 6세 정도에 두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거를 처음에 가서는 그 두레에서도 역시 예, 뭐 청궐대방 뭐 여기 해가지고 계급이 다 있죠. 상좌, 영좌 다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가서는 어르신들 담배 신부를 보는 것이죠. 그게 이제 보통 14, 5, 6세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 들뜰돌기를 통해서 성인으로 인정을 받는 거죠. 예. 성인식은 우리나라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이 떡을 먹는 거. 지금 이 친구가 나이 떡을 먹는 거죠? 예. 자기 나이 수대로 음력 2월 초하루 날은 먹어야죠. 저는 62개를 먹어야 되니 큰일 났습니다. 예. 배불러서. 이게 들뜰이죠. 예. 예. 실제 들뜰이죠. 예. 이런 돌을 들어 올리는 거죠. 지금은 거의 다 사라졌죠? 예. 이건 연출한 거예요. 예. 사실 연출한 거지만 이런 들뜰을 올리는 거죠. 이 아저씨는 나이 많이 먹었잖아요. 그죠? 예, 예, 예. 농기구 수리도 하고 주대 틀기도 하고요. 이게 주대 틀기 하는 겁니다. 이게 쟁기줄을 만든 거잖아요. 쟁기줄. 예. 쟁기 멍해줄 만드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떠와서 예. 만드는 겁니다. 영등 할매는 영등 신이 영등 할머니가 오는 날이죠.
영등신은 참 까탈스럽죠. 예, 할매가. 여러분들 사실 삼신 할머니도 까탈스럽죠. 예. 이 영등 할머니. 2월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로 날씨 변덕이 심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영등 할머니가 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지랄바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겨울에는 우리나라는 대개 북서풍이 불어요. 여름에는 동남풍이 불고요. 그런데 북서풍이 불다가 동남풍이 불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이 2월 바람이에요. 그래서 품 안으로 파고드는 바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기관지가 약해서 저도 여기 목도리하고 왔잖아요. 목을 저는 굉장히 따뜻하게 하는데요. 조심하셔야 돼요. 요 시기가. 예, 바로 이 영등 할머니의 예, 아주 심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영등신은 사실은 충청남도 영동 쪽에 많이 나타나고요. 울산 쪽에 영등신들이 많이 나타나요. 예. 울산 지역의 영등 할머니는요. 대단해요. 울산 광역시. 예. 책도 나왔어요. 딸을 데리고 오면 바람이 불고 며느리를 데리고 오면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린다. 이게 뭐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우리 문화 속에서 나온 거예요. 남존 여비, 예, 시어머니와 고부 간의 갈등 문제 여기서 나온 이야기예요. 원래 그런 건 아니지만 예.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바람신이면서 농녀신인 영등 할머니를 잘 대접함으로써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죠. 예. 영등 할머니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예. 지금쯤 영등 할머니신들을 많이 모셔요. 이거 누구예요? 전에요, 그죠? 우리 박물관에서 사실 벽갈 행사 이렇게 했었어요. 예. 요거는 좀 빨리 그냥 갈게요. 아까 설명했으니까요. 이거 사진 정식만 보세요. 예, 사실은 요거는 예, 벽갈 때 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 준비하는 과정이고요. 벽갈이 때제는 벽갈 때 세울 때는 안 세우고 벽갈 때 내리는 2월 초하루 날 세웁니다. 네, 내립니다. 예, 엊그저께가 2월 초하루였죠? 예, 내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곡이나 쌀을 담을 갖다가 한 다음에 천석이요, 이천석이요, 삼천석이요. 처음에 정월 대보름날 할 때는 세 홉을 넣었어요. 근데 2월 초하루가 내릴 때는 세 홉 반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예? 아니, 처음부터 깎아서 넣었으니까. 근데 고봉으로, 이제 평홉으로 넣는데 그 고봉이 될 수는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보름 동안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저게 불잖아요. 한지로 쌓는 거니까. 그렇죠? 습기가 스며들어서 그걸 보고 풍요를 점치는 거예요. 과학이에요. 아세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봄 농사 그러니까 모내기를 할 시기에 비가 안 와요. 그러면 어떤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돼요?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산에서 얼었던 것이 졸졸졸 녹아서 그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거든요. 그죠? 요즘엔 봄철에 비가 좀 오더라고요. 옛날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정월 대보름부터 2월 초하루까지 15일 동안 비가 얼마나 눈이나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 해의 풍요를 점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하늘에 맡기는 거 아니냐고 하는 게 아니라 비가 많이 안 와서 만약에 새옵 그대로라고 그러면은 미리 물 가두기를 하는 거예요.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 못자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준비성, 예비성이 바로 여기에 되어 있는 겁니다. 아셨어요? 제가 사실은 이런 얘기를 사실은 이 지금 설명을 하면서 쫙 해드리면은 정말 좋은데 예, 이 시간이 예, 예, 그러네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풍이요 하면서 뿌리는 겁니다. 예, 그런 과정이죠. 예, 이 아저씨가 굉장히 행복해 하잖아요. 그죠? 이거 연예인 아니에요. 예, 그냥 자기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마을에서 찍은 거예요, 진짜 이거.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예, 예, 이게 섬이죠? 예, 벽가래 때 내린 걸 세우는 섬이죠. 예, 이거 약간 연출이 많은 거고요. 예. 이렇게 이제 섬을 가지고, 이분도 돌아가셨는데, 섬을 가지고 그 동네 가장 부잣집에다가 헛간에 갖다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 그 이듬해 이렇게 불로 태웁니다. 그래서 걸음으로 쓰는 거죠. 네, 세시봉송의 현대적인 의미는 우선 예축적인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대보름 전후에서는 예축이 뭔지 알죠? 1년 동안의 농사를 기원하고 축하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정월 대보름 전후에 이루어지는 명절입니다. 성장일회로서 사실 요 못 갔습니다만 단오라고 하는 것은 음력 5월 5일이잖아요. 단오라고 하는 것은 성장일회입니다. 그러니까 곡식이 막 크는 과정이죠. 그래서 양기가 가장 센 날이 바로 단오 날입니다.
1년 중에 양기가 가장 센 날입니다. 자, 양기가 가장 센다고 할 때 누구한테 좋을까요? 남성들이 좋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날 잉모초라든지 잉모초라고도 해요. 그 쓴 거 있잖아요. 저는 그냥 순 저기 즙을 저는 먹거든요. 써서 못 먹어요. 저는 물 안 타고 먹어요. 요즘에 그 구워 기어서 그러는데 센 거로 즙 이렇게 갈아서 그거 먹으면은 1년 동안 더위가 안 타죠. 예. 제가 의사는 아니에요. 우리 전통 민간 요법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소위 성장이 되는 단호 중심에서는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온 세상에 푸르름이 쫙 올라오는 시기잖아요. 사람으로 따지면은 한 15세에서 20세 정도. 그때. 예초기에는 어렸을 때, 돌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학이래는 이제 저희 정도 되는 60대 이후 정도 되는 이래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추석 전후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자연 지역적인 자연 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맺어서 이 명절 중에서도 북쪽 지방에서는 단오 명절이 더 활성화되고요. 남쪽 지방에서는 추석 명절이 더 활성화되는 겁니다. 이런 세시 풍속의 연구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맥락, 사회적인 기능, 문화적인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했을 때 그 특징과 구조를 밝히는 데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전통에 기반한 계승 발전 및 축제와 문화 관광 상품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서 여러분들과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이 세시 풍속을 가지고 K컬처 문화 상품 만들어내면은요, 저는 정말 아이디어가 많다고 생각해요. 예, 저보고 하자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예, 아이디어는 충분한 것 같아요. 저희 민속박물관에서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1년 12달 세시풍속 행사를 제가 어린이 박물관 과장할 때는 계속했어요. 2017년까지 했어요. 지금은 설, 단오, 여기 대보름, 단오, 뭐 동지 이렇게 몇 가지만 압축해서 합니다만은 저희 때는 매달 했어요. 진짜로.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겠죠? 예.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그 의미는 굉장히 재미난 의미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래서 제가 2017년도까지 어린이 박물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 프로그램 수로 1,700개 정도 개발을 했어요. 실제. 예. 대개 민속 관련된 주제 가지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민속이라고 하는 우리 전통문화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 문화 속에서는 우리의 컨텐츠가 어마어마한 빅데이터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현대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이 세시풍속의 의미는 첫 번째, 일과 놀이가 결합된 생산수단이자 목적입니다. 서양의 문화는 일과 놀이가 분리된 문화죠.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놀 때 노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일하면서 놀아요. 지금 보셨다시피 설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지 이때까지 계속 제설까지 이어지면서 일하다가 일하는 것도 아니고 노는 것도 아니고 노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아닌데 분명한 것은 절기절기마다 나름대로의 마디의 그 계절에 맞고 그 지역에 맞는 그런 놀이나 그런 문화들이 형성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에 대해서 농민들에게 어떤 위안과 위로와 스트레스를 풀어줬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의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생각을 되새겨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저는 지금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한 지금 근 20년을 지금 사는데 옆집 아저씨하고 커피 한 잔, 밥 한 번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세 집이 있는데, 예. 이게 공동체 문화를 즐기고 공동체 문화를 강의하고 이러는 사람이, 예. 제가 일산에 사는데요. 일산에 2000년도 갔거든요. 23년이 되면서도 동네 그 지역 친구들 생긴 게 자전거 타는 사람들 한 두세 명 말고는요. 예,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근래 뭐 이런 말씀들 드리지만 제가 좀 작년부터 성당을 다니면서 성당 사람 많은 사람 말고는요. 아무도 없어요. 제가 굉장히 사교적인데. 제 핸드폰에는 5,500개의 전화번호가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지 아시겠죠? 예, 남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제 얘기를 통해서 말씀드려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현대사회에서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이런 하나의 사회가 공동체적인 삶을 좀 유지시켜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 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니겠는가. 특히 대동으로 일하고 일한 노동의 대가를 공평하게 분배하고 일과 놀이가 한데 어우러진 종합예술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진 발견을 해서
나오는 그 쌀 곡식들을 누구에게 주느냐?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구율 제도가 있는 거죠. 자, 오늘날 무형문화재 특히 연예인들의 조상들은 대개가 누구였다? 반하냐? 오해하지 마세요. 많은 부분을 연구를 해봤더니 연예인들의 조상들은 무당들이 있었더라. 그 다음에 오늘날 소위 말하는 판소리가 됐던 뭐가 됐던 예능의 문화 인간 문화재들은 전부 다 여기 시골 출신들의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이죠. 그죠? 누구죠? 제가 저 충남 홍성 사람으로서 그 노래 키 조그맣고 노래 굉장히 잘하시는 분 있잖아요. 남자분. 그분도 역시 저 결성 농협에서 일했던 사람이잖아요. 응? 무슨 노래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름 갑자기 생각나네. 예. 상부상조 정신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시간 됐지. 예. 그래서 이 뒤로 들어가 있네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좀 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요것만 좀 그냥 쭉 넘어가면서 한번 보시면서요. 보시면서 이런 내용들만 있다라는 걸 보시면서 마지막에 그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한식 삼진날 화전놀이. 왜 삼진날 장단구기를 왜 다리를 보고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이거 굉장히 왜 여기다 고추를 넣느냐 이런 것들이죠. 자, 사진만 한번 쭉 보세요. 있네요. 제가 착각했네. 소만 수전 다, 이게 답자잖아요. 논답자. 이런 것들이 쭉 이루어진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사후 초파일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죠? 우리 명절입니다. 세시풍속입니다. 아주 중요한 세시풍속 중에 하나입니다. 모내기, 망종, 육철낮과 여러분들 낮도 구분을 좀 아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쭉 그냥 보시면서 타작으로 가고요. 나중에 혹시 우리 그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들이 미술방문에, 저는 사실 미술방문에서 강의하면은요, 아무, 지금은 사례비 없이 저는 강의 무료 봉사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제가 요 수업을 최소 3시간 정도 수업을 마련해 주신다면 제가 뭐 나중에 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 내용을 가지고요. 다시 만들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쭉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 제가 말도 많지만 사실은 굉장히 이 우리 풍습들이 내용들이 많아요. 이게 280커트가 넘어요. 사실은. 그래서 원래 이걸 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하겠던 건 아니고 아까 앞에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좀 마지막 한번 그냥 시간이 좀 됐지만 한번 쭉 그냥 사진만 좀 그냥 보시면서 마지막 부분으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지금 여기에 보이시는 이것도요. 둘의 이거 제가 제안한 거예요. 장현이에서. 실제 마을 사람들 대상으로. 이 영화가 농경세지 영화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이제 7월 백중으로 가서 8월 달로 가죠. 예. 이제 거의 예. 이제 추석이고요. 예. 올겨 심리, 올배 심리. 예. 요거 올배 심리 같은 건 지난번에 우리 방문한 프로그램을 했어요. 작년 추석 때. 예. 그러니까 굉장히 민속 방문에서 이런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것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서도 사실은 예. 추위가 되죠. 예. 가신 신앙에 관한 것들인데요. 예. 그냥 뭐 이렇게 가신도 있다 집안에는. 이 가신 신앙만 가지고도 한 3시간 강의할 수 있어요. 예. 쭉 보시고요. 예. 신들의 역할, 장승제, 예. 신앙 대상물들. 동지 자 마무리 이제 섰다 재석이죠. 예. 이런 내용들이고요. 자 그래서 이게 야광기예요. 야광기. 예. 쳇바퀴를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만 좀 하겠습니다. 세시풍속의 현대적인 의미는 예측 이래로서 대보름 전후가 얘는 예측 이래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단오 전후에는 성장 이래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추석 전후에는 수확 이래를 갖고 의미를 갖고 있고요. 아까 봤다시피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세시풍속 연구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맥락과 사회적인 기능, 문화적인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서 그 특징과 구조를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전통에 기반한 계승 발전 및 축제와 문화 관광 상품화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아까 저기 아까 그 중복이 됐나가 보네요. 예, 이런 하나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